안녕하십니까. 강영천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그 스쿠버 다이빙 감압 이론에 나오는 M-value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어떤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제가 예고 드린 것이, 한번 감압 이론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 감압 이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,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감압 이론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, 지금 제가 그 감압 이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기 지금 몇 사람의 그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. 제일 그 왼쪽부터 폴 버트, 그 다음에 할데인, 그 다음에 엠 밸류의 그 명칭을 처음 사용했던 그미 해군 대위, 그 다음에 요즘에 좀 가장 많이 이 사람의 이론이 지금 채택이 되어서 많은 컴퓨터가 나와 있는 불만, 뭐 이런 분들입니다. 그 제일 위에 있는 그것은 그냥 제 캐리커처입니다. 실제 이 감압 이론의 역사는 그한 번의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선 제가 그 스쿠버 다이빙 이론, 특히 이분은 그 항공의학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그폴 버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다이빙 이론은 제가 그 엠벨루 이야기할 때 미리 드렸습니다만은, 그 우선 조직이라는 단어와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감압 이론을 설명하기도 어렵고, 이해하기도 더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냥 조직, 조직,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조직은 조직 검사죠. 건강해 보이든 혹은 병들어 보이든 어떤 그 조직을 부분적으로 떼내서 현미경 앞에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염증인지 혹은 종양인지, 종양에서도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, 이것을 저희들이 말할 때이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죠. 그래서 조직은 뭐 많은 신경 조직, 근육, 뼈, 그 혈액 어떤 구성물도 다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그 조직의 어떤 질소기포가 주변압이 올라갈 때 천천히 상승한다 하는 그것을 반드르차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해서, 이것을 어떤 이론적인 조직을 설명으로 해서 만든 거지, 실제 저희들은 몸속에 어떤 조직을 떼내서 검사해보면 아 이놈은 5분 조직이다, 아 이놈은 1시간 조직,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이각 반기 5분, 10분, 뭐 20분 이런 반기를 가진 조직들을 모아서 이런 이 조직의 컴파트먼트다. 뭐이 10분 반기 컴파트먼트에 속하는 조직이다.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감압 이론입니다. 그래서 이 감압 이론이 어떤 식의 변화를 반복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이폴 버트라고 하는 저처럼 잘생긴 프랑스 그 생리학자였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조직이나 컴파트먼트의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스콧 할데인이고요. 그 이후로부터 이 할데인의 어떤 그 조직을 좀 변형해서 나온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이 DCIM,
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그 조직이고요. M-Value를 도입한 로버트 워크맨요. 그 다음에 빌맨.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이 과연 지금 다이버들의 그 잠수 생리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가 하는 이야기와 그 다른 어떤 보다 개발된, 보다 진화한 그런 모델들이 필요할까 하는 주제. 그래서 그 이런 어떤 이론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컴파트먼트건 우리가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 5개 정도의 어떤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우선 오늘은 이폴 버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폴 버트는 1800년 초기 33년에 태어나서 1886년까지 한 53년 정도 살다가 이 사람은 그 이질이라는 병으로 그것도 뭐그 하노이 월남에서 죽었습니다. 저는 뭐이 사람이 그 해놓은 어떤 저희들이 다이버들을 위한 감압 이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만은 이 사람은 좀그 이외 나머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. 이 사람이 처음에 동물학을 했습니다. Geology. 그 다음에 이 의학으로 돌아와서 이 생리학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은 정치를 했습니다. 그것도 정치 중에서도 아주 극좌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생리학자로서 이룬 어떤 큰 업적은 결국은 우리 인체에 사용하는 공기의 주변 압력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굉장히 중요한, 특히 이 다이버들에게 엄청 중요한 그런 내용을 처음 기술하고 그것을 교육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잠수보다 항공의학에 몰입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지금 나와 있는 항공의학의 거의 대부분 이론의 기초가 돼서 이 사람 보고 항공의학의 아버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 이제 다이빙하고 관계되는 산소 중독, 감압병 이런 거를 최초로 발견하고 감압 정지, 그 다음에 상승할 때의 느린 상승 속도 이런 것들이 다이버들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을 주창했습니다. 대단히 그 감압의학에는 중요한 내용이죠. 결국은 그 주변 압이 높아질 때 인체에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오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이 사람 감압병에 대한 그 최초 서술을 했으며, 감압 정지, 상성, CNS 산소 중독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실제 이분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. 저로 봐서는 이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프랑스에서 학생들 교과서로 수십 년 사용됐는데 그 교과서 안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유럽의 백인들이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메리칸 인디언요, 미국 원주민 이런 종족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다, 뭐 있다고 소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
사람은 당연히 장염으로 죽어야 됩니다. 글쎄, 이게 그 쇼비니스트라고 합니다. 민족주의자 혹은 뭐 백인 우월주의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데 속하는데, 많은 어떤 의학적인,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업적을 가진 데 비해서 이 마지막 이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어떤 학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실제 저희들이 실제 다이빙의 감압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스콧 할데인입니다. 그래서 이 스콧 할데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